삶으로 전가하는 행복한 전도자.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되어야 돼요?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 이 한국에 전도하는 게 행복한 전도자라고 되게 해주시옵소서. 행복한 전도자라고 되기 위해서 오늘 행복한 부자 유친 전도자.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도가 즐겁게 전달.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몇, 부자 유친 몇 페이지 나옵니까? 139페이지. 자, 제가 얘 부자 유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유치 부가 뭡니까? 부드러워. 자는? 자상함. 유는? 유연함. 치는? 친절함. 그래서, 기독교는요, 내가 볼 때, 자, 우리 성령 아홉 가지 열매. 자, 성령 아홉 가지 열매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부자 유치입니다. 성령 아홉 가지 뭡니까? 사랑과 희락, 병 오래 참은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이게 굉장히 이거는 관계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고, 부자 유치. 그래서 이런 전도할 때 이제 부자 유치. 지난번에 미인계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격으로 전도가 돼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부자 유치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참 행복하게 주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강의 속에서 잘 이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불은 뭡니까? 부드러움.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신앙이 좋고, 사랑에 따른 것은, 우리가 사람이 부드러워져야 돼. 예수 믿으면 이게 우리 삶이, 우리가 따뜻하게 바뀝니다. 자, 사랑에 따른 것은 부드러워요, 사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사랑에 따른 것은,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참 열려있고 부드러운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얼마나 사람이 딱딱하고 엉켜는지 말 못 붙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참 부드러운지, 부드러워 살아있다는 것을 흡수입니다. 두 번째, 자는 뭡니까? 자상한. 그래서 우리 인격이 자상한. 자상하다는 것은 뭐다? 배려하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전도가 시작돼. 이런 인격에서부터. 그 다음에 유는 뭡니까? 유연함. 유연함은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합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인격과 삶. 이게 성령 아홉 가지 열매고, 이게 전도자의 인격과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 전도가 행복하고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전도가 열매로 인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치는 뭡니까? 신대라.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친절성이 있어. 고객 친절.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우리 자신이 친절하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이 예수 믿고 성령 아홉 가지 열매. 이걸 한마디로 부자 주는데, 정말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늘 부드럽고, 또 늘 자상하고, 늘 우리가 유연하고, 늘 친절하다면, 우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 마음이 열고, 저 사람 인기가 상을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 유치라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고기가 물 속에서 뱀을 치듯이 자연스럽고 행복한 전도자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실 시작. 사실 오이코 조소의 피고리 자체가 자연스러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이코 조소는 자연스러움을 표방합니다. 물이 흐르듯이 물 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공중의 조소가 나타나듯이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자연스럽고 행복한 조소를 표방합니다. 휴집을 나누셔야 돼요. 자, 당신은 자연스럽고 쾌적하게 전도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전도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정말 좀 장미가 꽃을 피우듯이 좀 이렇게 예쁜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전도를 해가지고 너무 막 부담을 느끼고 막 뭔가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이렇게 막 전도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이제 오늘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가 즐거움이 되고 전도 자체가 우리한테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가 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전도는
내 삶이 뭐라고? 전도입니다. 전도하고 내 삶하고 서로가 구분하지 마시기.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뭐 어디 가서 두세 시간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24시간 내 삶 그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전도가 돼야 돼. 늘 싫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인기가 삶을 나누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보좌의 주인 하면서 저 사람 참 사람이 예의가 따뜻하다. 만나보니까 참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참 친절하다. 참 예의가 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디 다녀요? 교회 다녀요. 야, 저 사람 말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내 삶이, 나 자신이, 내 인격이, 내 모습이, 내 얼굴이 곧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도 자연스럽게 행복한 전도. 그런 전도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이코 전도는 전도가 방법이 아니라 뭐다? 삶이다. 특별히 비교 방법을 찾지 말고 내 삶이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감동이 되고 향기에 나는 그런 삶인가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전도와 삶을 구분하지 말자. 그래서 내 삶이 곧 전도가 되나자. 그래서 오이코 전도의 특징이 그래서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Q가 나오죠. Q. 예,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의 삶에는 향기하고 감동이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늘, 좀 지적한 게 뭔가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다. 자기들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삶에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향기가 나면, 불하고 나비가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 자신이 문제예요, 사실. 내 삶이 감동이 있고, 향기가 나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늘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는 오이코스 뭐가 돼야 된다? 선교사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이코스,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선교사적인 그런 모습을 살아야 돼. 예를 하니까, 자, 말세 마지막 시대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야. 예수님 사람. 자, 성경에도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혹시 성령이 이름이 임하신 분이가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과 인도 내 정인이 되는 모든 정인이 선교사.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 일본, 뭐 아프리카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내 주변의 오이코스들에게 뭐가 돼야 된다? 선교사.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해외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는 내가 쓰고 우리 지역, 우리 주민들, 우리 가족들에게 선교사의 모습으로 선교자의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걸 오이코스 선교사, 오이코스 선교사, 오이코스 선교인이 그래서 우리 오이코 전도는 전 교인들을 오이코 선교사 만들기 자신의 오이코스는 언제가 생기겠다 그런 오이코스 선교사가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나의 전도 의장은 어디인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만은 오이코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 의장은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부입니다. 오이코 선교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장이 우리 전도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어장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모여있는 그런 모임을 내가 발견하든지 내가 만들든지 내가 찾아내야 돼 사실.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 이제 여러분들 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신의 전도어장 발견하기 나의 전도장은 어디입니까? 자, 우리가 전도장, 여러 가지 전도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전도장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자기, 전도장을 발견하기. 자, 152페이지. 자, 나의 전도장 발견하기. 내가 가장 전도 잘할 수 있는 나의 전도장은 어디지? 가장 좋은 전도장이 어디입니까? 152페이지. 직장과 사업자 중 1%?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자기 직장, 사업, 일터, 그게 제일 좋은 전도자입니다. 회사원들은 자기 회사겠죠. 공무원들은 자기가 일하는 그런 또 기간,
교사든 학교 의사, 장인이라는 병원 간호사들, 간호사들이 전도잖아요. 사장들은 또 사장들, 운전기사들은 운전하시는 분들, 경영인들, 학생들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자기 전도장 확인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전도장이 집안 모임, 친구 모임, 친일 모임, 또 교제 모임, 제가 모임, 친가 모임, 동서 모임, 친구 모임, 종주 모임,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여행, 등산, 낚시, 자전거, 또 문화 모임, 사진, 동호회, 동창회, 컴퓨터 배우기, 만두 모임 등 수많은 이런 자기 그 주변에 이런 동호회라든가 이런 모임들이 자기 그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전도 의장이 될 수 있도록 강의하고 바꿀 수 있도록 교인들을 분류시키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전도장이 섬길 수 있는 봉사모임 전도장입니다. 복지관, 도서관, 문화센터, 노인정, 주민센터, 구민회관, 구청, 봉사회, 병원, 호스피스 봉사, 양도원, 환경미화, 아파트 아이들 돌봐주기, 각종 시설들. 그래서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우리가 각종 지역사회에 이런 봉사회 이런 데 참석해서 그래서 같이 또 사기 교제하면서 장인 전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또 훈련을 시켜야 되고, 네 번째 이웃을 섬기는 지역사회 전도장. 그래서 올포 전도에서는 이제 반장하라고, 통장하라고, 분회회장, 봉사회장이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역장 기본적으로 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불신자, 불신자들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서 우리 같이 어울리고 또 거기서 또 해장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특정 모임 전도장 있습니다. 싱글 모임, 각종 중독자 모임, 보상 확보 모임, 다문화 가정, 세트미 모임, 애국 근로자, 소녀 선조 돌보는 이런 특별한 싱글 모임이 요즘 많이 또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기타 모임, 향후라든가 학부 모임, 또래 모임. 자, 나의 전도 의장은 어디입니까? 내가 제일 전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그룹이 어디 있는가? 찾아내. 그래서 나의 장 전도 의장 확인해. 그래서 우리가 전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이 전도 의장, 우리가 뭐 노방 전도도 해야 되고, 아파트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주변에 또 그 만난 사람 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제일 전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지속적으로 그런 모임을 이끌 수 있어야 된다. 얘기죠. 자, 다섯 번째, 오이코 전도 의장과 중복기도. 그래서 자기 전도 의장,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전도 의장이 어떤 분들이, 그쪽에, 계시는가,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 그들의 여러 가지 피로들을 발견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교제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부르면서 중복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복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전도할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런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뭐 하시겠어요? 전도할 때. 이 재림신앙, 재림신앙. 여러분들 재림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성교사로서, 올곧 성교사.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의 원소들을 우리가 좀 올곧 수고 있어야 된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예수로 살기.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작은 예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땅에서 정말 작은 예수는 누굽니까? 자, 16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작은 예수를 살기. 자, 작은 예수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대로 보받으려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주변인 들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예수는
주님께서 육신 입고 성육신자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승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것들을 위해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 따라하기.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입니다. 헌신하기, 우리 166페이지. 자, 이 시간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합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헌신합시다. 자, 우리 오른손 다 들고 헌신합시다. 자, 작은 예수 헌신군. 자,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작은 예수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기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을 다해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수고하셨으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일함으로 죽어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이 땅에서 부패를 막게 하는 소금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날까지 작은 예수로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이름 자기 이름 적으셔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종말 시간 가지고 작은 예수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승하자.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가장 중요하면서 예수님께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이코스 전도자, 오이코스 선교사로 정말 행복한 전도자로 교인들이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교인들 한분한 분들을 교인들이 행복하게